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그 에피소드 B 첫 번째 비디오로서 좀 간단한 그좀더 난이도를 낮춰서 에피소드 A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원하는 부분들, 이 정도는 그래도 알아야겠다라는 스크립팅을 통해서 지오메트리 데이터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이냐, 어떻게 추출해내고 어떻게 어플라이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다소 좀 로우 레벨로 로우레벨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스크립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좀 전달이 됐는데, 일단은 뭐 어디 안 가고 걔네들은 거의 계속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시고, 이 에피소드 B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한 거, 좀 간단하다기보다도 좀 지오메트리 부분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추출해가지고 어떻게 이것들을 활용할 거냐 해서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난이도 자체가.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 있어 하는 패널라이제이션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자, 그럼 일단 한번 시작을 같이 해보도록 하죠. 퍼스펙티브를 이렇게 키워주고, 그 다음에 F7번으로 그리드를 좀 없애줄게요. 그 다음에 제가 커브를 뭐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코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하나 올려주고, 또 코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하나 올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컨트롤 포인트를 좀 이렇게 수정을 좀 해주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고, 이렇게 살짝 나오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로프트라고 해볼까요? 순서대로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게 된, 이게 노멀이라고 돼 있고, 일단 심플리파이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는 가보죠. 오케이 누르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 버튼 눌러서 이렇게 이제 서피스를 하나, 뭐 복공면이죠, 하나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뭐 라이노 서피스 모델링이니까 이제 하나 만들어 봤고, 그럼 얘를 이제 가져와야죠. 클릭해 가지고 서피스 해 가지고 제가 하나 갖고 와 볼게요. 그다음에 이렇게 갖고 오고, 얘를 그냥 인터널라이즈 시킨 다음에 그냥 지워 버릴게요. 사실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해 놓고 우리는 이제 얘를 자를 거야. 잘라서 이렇게 패널을 잘라서 거기에다가 이제 패널을 이제 장착을 할 건데, 일단 서피스에 가야겠죠, 여러분들. 서피스. 서피스에 가보시게 되면은 여기 유틸리티에 가보게 되면은 여기 아이소트림이라고 있죠? 얘를 클릭을 해주면은 여기 서피스가 인풋 값이죠, 여기 S.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해주면 이제 되고, 여기서 밸류가 안돼 있고. 얘는 이제 그 여기 보면 밑에 보면 empty domain하고 제곱 parameter라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도메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매스에 가 보시면은 domain2라고 있겠죠. 여기 construct domain2 해줘가지고 이렇게 넣어주고, 자 그다음에 일단 10개라고 줘보죠. Ctrl C, Ctrl V 해가지고 10개.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열등분 한것 같은데, 한번 보죠. U 방향, V 방향 해보고, 여기 보시면은 그 보죠. 아이고,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지 보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도메인을 보게 되면, 자, 이게 0부터 2, 0부터 6이면은 이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몇이었지? 3, 3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쪽이 비방향이네요. 여기가 6이, 0이고 여기가 6이 되는 거예요. 움직여 볼까요? 그 선에서 이제 얘를 잘라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얘를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옵션이 있을 텐데, 여기 divide domain이라고 있죠? 얘를 클릭을 해준 다음에 이 i는 base domain, 얘를 넣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인터벌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 C# 스크립팅 할때그 인터벌 해갖고 같이 전체 개수에서, 아까 그러니까 그 미니멈과 맥시멈 값에서 전체 개수를 나눴잖아요. 그 오퍼레이션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얘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지금 이렇게 서피스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보죠. 리스트 아이템을 하나 꺼내주고,
이렇게 넣고 예를 들면 제가 뭐 10이라고 한 다음에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쭉 리스트가 이거에 맞춰갖고 쪼개져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5개, 5개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쵸? 간단하죠? 자, 좀 자리를 잡고,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여기 이제 서비스 리스트가 이렇게 나왔죠. 예. 얘네를 어떻게 보면, 이제, 라인 같은 것도 추출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얘가 큰 사각형을 쪼개서 이 작은 사각형이 나온 거예요. 얘도 이제 또 다른 이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죠. 그쵸? 한번 제가 베이커를 한번 떠볼게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베이크를 뜨게 되면은 이제 서피스가 이렇게 나오겠죠? 제가 살짝 밖으로 빼볼게요. 그 다음에 F10번을 누르니까 이렇게 컨트롤 포인트가 다 달라붙어 있죠. 예, 네, 좋습니다. 다 선택해서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일단 이제 서피스니까 그 서피스 탭에 가보시면은 디컴포즈 시키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요. 디컴포즈 비랩을 갖다가 이렇게 시키게 되면은 이제는 어떤 데이터가 나오냐면은 보죠. 이것도 인덱싱을 해보죠. 자, 페이스는 페이스대로 나올 거예요. 얘네들을 제가 다 잡아가지고 퓨리뷰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선택하고 잡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게 지금 트리가 나왔는데 이렇게 플래트는 아이고 플래트는 시켜주면 이렇게 동일하게 인덱싱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긴 지금 엣지죠. 엣지를 볼까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기 파이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가 파이프 해가지고 파이프 하나 만들어줘 버리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얘가 트리로 나왔잖아요. 트리는 자 이것도 일단 플래튼으로 하게 되면은 일단 요거 먼저 설명해 줄게요. 0, 1, 2, 3 이런 식으로 쭉 돌죠. 인덱스가 넘어가면 계속 돌아요. 자, 이런 식으로. 예. 이게 워낙에 지금 제가 그 뭐야 그 리스트로 만들어진 애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인스펙션을 해보면 리스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쭉 이렇게 나올 거라고 해서 인덱스를 쭉 하게 되면은 계속 자 이렇게 보면은 0, 1, 2, 3, 4, 5, 6, 7 계속 이런 식으로 쭉 돌면서 가겠죠. 예, 쭉 가겠죠. 우리가 포도에다가 이제 리스트를 담았잖아요. 동일한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벌텍스 어떨까요? 벌텍스. 벌텍스는 아이고 스피어 하나 만들어 보죠. 스피어. 자, 스피어 하나 만들어주고, 자, 여기도 플래튼을 시켜주고, 되면은 이제 첫 번째 인덱스에 뜨겠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시 첫 번째. 네 번째랑 첫 번째는 같죠? 이렇게 두 개가 같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같잖아요? 그죠? 겹치는 거고. 하지만 두 개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이렇게 리스트로 어쨌든 지금 데이터를 다 가져온 거니까 즉이 면에서 그러니까 서피스에서 UV 도메인에 맞춰서 쪼갰고 쪼갠 리스트를 가지고 또 쪼갠 거예요. 거기서 엣지라든지 벌텍스를 쪼갠 거예요. 페이스는 페이스대로 뜯어져 나오고.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만들어 보죠. 일단 지금 트리를 좀 설명해 줘야 될것 같은데 사실 트리 데이터 스트럭처는 여러분들이 그 라이노 그라스호퍼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라스호퍼 API에 보면 트리에 대한 그게 있는데 사실 C#이나 뭐 여타 프로그램에는 트리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뭐 매트릭스 혹은 2D, 3D 뭐 이렇게 n 디멘셔널 매트릭스로 그냥 이야기를 하고 마는 거지 트리라는 개념이 없어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벌텍스를 한번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가져왔을 때 자, 이게 자, 0이에요, 0.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각각의 패널에 0번째를 찍은 거예요, 얘가. 이해되시죠? 첫 번째 패널에 0번, 두 번째 패널에 0번, 세 번째 패널에 0번, 쭉 가면 위에 패널에 첫 번째 0번 인덱스, 그 다음 패널에 0번 인덱스. 이런 식으로 리스트 오브 리스트가 쏟아져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제가 뭘할 거냐면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죠. nList 이걸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만들고 카피할 거 그랬나? 제가 이 벌텍스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벌텍스 하나 가져온 다음에 자 여기서요
카피해주고, 또 카피해주고, 또 카피해주고. 그러면 일단 모양을 잡아보죠. 뭐 비주얼 스크립팅이니까 이거는, 자, 이렇게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얘가 인덱스가 0이고, 얘가 1이고, 맞나요? 잠깐 볼까? 그래서 1. 그쵸? 0, 1, 2, 3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0, 1, 2, 3으로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라인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라인. 요 라인으로 하게 되면은 얘랑 얘를 연결해 보죠. 이렇게. 그리고 요번에는 얘랑 얘를 연결해 보죠. 이렇게. 두개 만들어졌죠? 또 커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이번에는 얘랑 얘 연결해 주고 얘랑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가 나오겠죠. 그죠? 지금 여기 파이프를 하나 설치해 보면은, 파이프 하나 설치해 볼게요, 제가. 하나, 그리고, Shift 누르고, 두 개, 세 개, 네개 설치해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게 지금 하나의 리스트, 그러니까 첫 번째 리스트를 가져와가지고 제가 벌텍스를 하나, 둘, 셋, 네 개로 한 거잖아요. 근데, 트리로 갖고 올 경우에는 이게 한 번에 쏟아져 나와요. 리스트가. 덤프가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제가 이 벌텍스 부분에서 이거를 확인을 아, 이렇게 한번 해보자. 될라나? 이게 Ctrl Shift 누른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라고 하나 만들어주고, 제가 얘를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얘를 요번에는, 이게 사실 워낙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볼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요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이걸 한번 연결해 보죠.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지금 리스트로 한 번에 쏟아져 나오니까, 우리는 오퍼레이션을 지금 0, 1, 2, 3, 4, 0, 1, 2, 3, 4로, 그러니까 다시 0, 1, 2, 3으로 연결되는, 또 3이랑 0은 연결되겠죠.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었는데, 얘네가 한 번에 쏟아져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다 만들어진 거죠. 예.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아, 그러면은 좀 약간 나누죠. 우리가 얘네들은 지금 처음에 커브를 그 뽀개는 것까지 해놓고 얘는 지금 그 라인을 하나 만들었죠. 이렇게 해서 0.0 아 1.000으로 주고 레디우스 값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쭉 줄여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무슨 약간 뭐 와이어 같이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늘려주면 파라메터를 이렇게 조절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었죠. 우리가 이런 프레임들을 간단하게 만들었죠.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얘를 일단은 같이 그룹을 잡아줘 보죠. 자, 이렇게 그룹 잡아줘 보고 그리고 이번에는 그 얘를 이제 똑같이 카피를 해요. 똑같이 카피를 하는데 어떤 오퍼레이션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가보시면 어날리시스 가보시면은 Evaluate Surface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이 Surface를 이렇게 주고요. 이게 아니구나. 잠시만요. 일단 지워주고 왜 에러가 나지? 아, 그쵸. 페이스를 줘야죠, 페이스. 자, 페이스를 주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제가 지금 뭐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 면에서 노말 벡터 방향을 추출을 해가지고, 옵셋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 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벡터가 있죠. 벌티시스는 벡터죠. 그래서 얘 가지고, 여기 보면은 Surface Closest Point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호스트 서피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벌티시스가 들어가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포인트가 나오고 중요한 거는 여기 UV 값이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UV 값이 나오겠죠. UV 포인트. 그래서 얘를 여기 UV에 넣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플레인이 만들어지고, 지금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 다 끝에 이게 XYZ 같지만 UV 마지막엔 다 0이에요. W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UV 값이 맞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포인트도 플레인인가? 포인트 이 UV에 맞는 포인트도 나오고, 또 뭐야 얘는 노멀 벡터도 나오고, 그 다음에 U 디렉션, V 디렉션, 그 다음에 얘는 프레임 나오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그 포인트를 한번 이렇게 노멀 벡터 방향으로 옵셋을 한번 시켜보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무브라고 치고,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를 넣어주고, 여기서 아이고, 벡터에서 amplify라고 있을 거예요. 아, amplitude라고 있고, 얘에서 당연히 노멀 벡터가 들어가겠죠? 벡터 어디 갔냐? 여기 있다. 노멀 벡터 집어넣어주고, 얘를 이만큼 옵셋 시켜줘라 하면 되겠죠. 보시면은, 자, 여기 포인트 잡았죠? 지금 여기 옵셋이 이만큼 됐죠? 일단 이거 노멀 벡터로 된 거니까 제가 얘를 4.000 해가지고 이렇게 줘볼게요. 그다음에 포인트 움직인 것과 기존 포인트, 그리고 요거 선택해야겠죠? 기존 포인트.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옵셋을 시킬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다시요. 이번엔 면 잡고 포인트를 잡으면은 이 포인트가 워낙에 이제 붙어 있겠죠? 0일 경우에. 근데 이제 옵셋을 시켜주는 거 UV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이제 튕겨져 나가겠죠, 벡터들이. 자, 그래서 라인 한번 만들어 보죠. 이거는 밑에 놔둬주고, 여러분들 여기다 그냥 라인 한번 만들어 봐요. 이 라인 해서 이 포인트 A, 그다음에 이미 옮겨진 포인트 A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벡터 방향으로 포인트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자, 근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요거 있죠, 요거. 아,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됐었구나. 시당초. 여기서 제가 엔드 포인트라고 한번 잡아보고, 이렇게 해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주고, 어디가 엔드 포인트인지 한번 확인해보죠. 스피어 하나 만들어보죠. 스피어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베이스를 엔드로 잡아주면, 그쵸? 여기가 엔드네요. 엔드가 옵셋이 된 거죠? 보시면. 그쵸? 예, 옵셋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엔드에서 연결해주면 되겠죠? 얘 인덱스 집어넣어주고, 얘도 인덱스 넣어주고, 얘도 인덱스 넣어주고, 얘도 인덱스 넣어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결국 얘는 뭐야? 옵셋된 애들이죠? 이렇게. 그쵸? 그리고 얘는 기존에 패널에 붙어 있는 애들이겠죠. 자, 이 상태에서 줄이게 되면 이렇게 옵셋되는 게 보이시죠? 자, 그 상태에서 제가 파이프를 좀 줄여줄게요. 이렇게 좀 줄여주고, 여기도 파이프를 좀 이렇게 줄여주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 포토샵 좀 엮게요. 그러니까 지금 뭐한 거냐면 서피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얘네 지금 패널라이징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 면을 쪼갠 거야.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 각각의 노말 벡터 방향에 맞춰서 얘는 뭐 안쪽으로 살짝 오겠죠? 얘는 여기로 살짝 올라갈 것이고, 얘도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얘네 오더를 맞춰서 연결해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라인들은 워낙에 여기 있는 파이프, 그다음 여기 있는 파이프, 자,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그리고 위에 연결된 것도 이렇게 만들었죠?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 연결할 거예요. 위아래로. 그쵸? 아니면 여러분들 이렇게 X자로 이렇게 크로스로 레퍼런스를 할 수도 있겠죠? 자, 한번 해보죠. 보면은 일단은 우리는 알아. 어떻게 연결돼야 될지. 그래서 0은 0대로 밑에 0이랑 위에 0이랑 연결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 여기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또 코피 페이스트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여기 첫 번째 거와
여기 첫 번째 거. 이거 맞나요? 헷갈려. 제이에서 코딩을 선호합니다, 여러분. 자. 얘는 지금 0번째, 0번째 밑으로 가지고, 얘는 지금 1번째, 1번째 위로 가지고, 그 다음에 다 코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얘는 2번째, 얘도 2번째, 얘는 3번째, 얘도 3번째. 그렇게 해서 파이프하게 되면 다 연결해 주는 거죠. 다 시프트 눌러가지고 싹다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레디우스 값을 주게 되면 뭐 이렇게 되겠죠. 짜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이게 오더만 아니면 돼요. 사실 여기는 그냥 단순 노가다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쵸?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좀더 복잡하게 가죠. 좀 약간 그 크로스로 한번 또 해줘보죠. 라인 해가지고, 이번에는 얘가 1번째, 얘는 0번째 하면 대각선으로 이제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0번째, 얘는 뭐야? 1번째. 이렇게 되겠죠? X자로. 그쵸? 좀 복잡해지죠? 이걸 제가 다 하진 않을게요, 여러분. 이것만 할게요. 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걸로 하죠. 아, 얘 0번째. 그 다음에 얘는 3번째. 3번째. 그리고 얘는, 뭐 똑같이 가주죠. 얘도 1번째. 얘는 1번째. 얘는 2번째. 그러면 서로 이제 크로스로 레퍼런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 이런 식. 이거, 저도 얘를 또 파이프 해가지고, 그룹 잡아주고, 이번에는 요렇게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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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이렇게 잡아서 밖으로 빼주죠. 그리고 얘는 코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레디우스 연결해주면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머지 한번 해줘 봅시다. 아, 머지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뷰랩으로 다 받아주죠. 뷰랩으로 해가지고 얘 받아주고, 얘도 받아주고, 얘도 받아주고, 쭉 끌고 가서 얘도 받아주고. 전다 지금 시프트 누르고 오퍼레이션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나와졌죠. 그래서 트러스 스트럭처, 그쵸? 그래서 이건 이제 풀리 파라메터라이즈 돼서, 여기 보시면은, 자, 제가 얘를 다 선택한 다음에 끝에 이거 하나 빼놓고 오른쪽 버튼 눌리고 퓨리브 오프 해주고 꺼져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런 트러스 구조가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U 방향으로 우리가 레졸루션을 정할 수 있고, V 방향으로도 정할 수 있고요. U 방향으로도 정할 수 있고. 네. 아주 아주 101. 그라스오퍼 하면은 건축하는 분들이 이제 패널라이징 많이 하시니까 가장 101적인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그라스오퍼로 만들어 봤습니다. 정리 한번 할게요. 사실 우리가 했던 거의 반복인데, 여기 서피스 갖고 와서 도메인 쪼개고, 그 다음에 그 아이소트림 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아이소트림 된 각각의 서피스를 다 뽀겠죠. 뽀갠 다음에 트리로 나오는 것들을 지금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그 벌텍스, 이 벌텍스 가지고 이 서피스에다가 프로젝션 해가지고 각각의 포인트에 대한 T값을 갖고 온 거예요. 왜 갖고 왔냐면, 우리는 지금 사실 이 서피스에서 그 노말 벡터를 구하고 싶은데, 이 컴포넌트 자체가 UV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컴포넌트를 통해 가지고 UV를 생성해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실 얘가 한번 해결됐으면 얘는 필요가 없어. 바로 넣으면 되니까. 이 컴포넌트는 이걸 릴라이 온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세트로 보면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노말 벡터 나왔으니까 노말 벡터를 우리가 이제 그 컨트롤을 해가지고 포인트를 앞으로 땡겨 밀어버린 거죠, 벡터 방향으로. 그 다음에 라인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흔히 얘기하는 노가다죠. 예. 포인트 연결한 게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라스워퍼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려 보이긴 한데 사실 뭐 없거든요. 한번 반복해서 한번 콘스트럭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라스워퍼를 배웠으니까 이제 C샵을 들어가야겠죠.
자, 시작도 좀 간단하게 채널 해볼게요. 자, 우리 일단은 호스트 서피스를 제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갖고 올게요. 예. 좀 이렇게 정신없다. 멀리 도망가서 해야지. 자, C 샵 해가지고 얘를 갖고 오면 되겠죠. S로. 그 다음에 서피스.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는 그냥 U 하고 로우케이스 U 그리고 로우케이스 V로 주고 그 다음에 얘도 갖고 와보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자 U, V 넣어주고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봅시다. 나와라. 오케이. 자쭉 엔터 쳐준 다음에 일단 우리는 서피스에서 시작을 해보죠. 서피스에서 우리가 트림 같은 걸 했는데 바로 나오네요. 잠깐만요. 트림 하니까 U랑 V를 달라고 하죠. U랑 V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일단 저는 여기다 0.5를 줘보고 0.5를 줘볼게요. 그리고 A에서 빼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자, 세마이콜론 해주고 OK 눌러주고 그다음에 일단 이거 여러분 정신 없으니까 끄게요. 프리뷰 오프 해주고 보면은 어떤 에러가 뜨는지 보죠. 자, 지금 보면은 오케이. 지금 얘는 그 UV가 그 우리가 원하는 그런 더블이 아니라 이제 UV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죠. 파라미터가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열면 인터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인터벌. 자, 이런 게잘 모를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번 쳐봐요. 인터벌이라고 똑같이 쳐보면은 I U 자, 있나요? 잠깐만요. 인터벌이라고 해가지고 에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이거 저 이거 이렇게 해줘야죠. 자, 야, 에러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죠. 인터벌이. 그래서 라이노 커먼 SDK를 열고 쳐보면은 나오죠. 여기 인터벌. 그래서 두 개의 컨스트럭터 방법이 있고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이거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네임스페이스. 라이노 지오메트리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똑같이 해보죠. 라이노 지오메트리 인터벌. 오케이, 있네요. 그죠? 그럼 얘는 V로 가지고 해서 동일하게 new 인터벌 해가지고 얘는 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일단은 제가 0에서 0.5로 줘볼게요. 자, 보죠. 어떻게 되는지. 0에서 0.5.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커멘트 아웃 해주고 U 해주고 V 해주고. 자, 지금 이거랑 겹친다고 하니까 그냥 제가 U 인터벌로 할게요. U 인터벌, V 인터벌, 그리고 인터벌, 인터벌, 플레이 시켜주면 이렇게 나오죠. 자, 아웃풋이 뭐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그러면은 언튼즈 서피스가 하나 나왔네요. 오케이. 이렇게. 밑에 조그맣게 하나 나왔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제가 값을 여기 오른쪽부터 클릭한 다음에 리파라마터라이즈 해줄게요. 그리고 클릭을 하게 되면 절반이 나오겠죠. 0에서 1로 교정시켜버린 거니까. 물론 이 서피스에서 우리가 UV를 따로 가져와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저는 그냥 리파라마터라이즈 시킨다는 거는 노멀라이제이션을 시킨다는 거니까 0에서 1, 그죠? 0에서 1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UV가 값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거 있잖아요. 1 나누기, 워낙에 0부터 1까지니까 이해되시잖아요. 그죠? 여기서 0에서 1이니까 이게 사이즈와 상관없이 이 스페이스 안에서는. 여기서 나누기 U를 해주고 여기도 1로 해주고 나누기 V로 해주면은 되겠죠? 얘는 다 인티저로 바꿔주고
인티저 그리고 야도 인티저 해서 OK 누르게 되면 보죠 어떻게 나오나 아무것도 안 나와 자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그런가요? 점요 이건 제가 점만 쳐볼게요 아씨 다 쳐줘야 되네 원래 점만 쳐도 소수점으로 인식하긴 해요 오케이 예 이게 지금 보세요 얘는 인티저였어 인티저에서 인티저를 하니까 당연히 값이 안 나오겠죠 더블로 안 나오겠죠 뭐 0이나 이렇게 돼버리겠죠 왜냐면 1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1.0으로 제가 익스플리시트하게 더블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B는 인티저니까 각자 더블로 되겠죠 사실 여기다 D를 쳐줘도 될 거예요 아마 D 자 에러 없죠 예. D를 친다는 건 이게 더블이란 뜻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F를 치기는 플롯인데 이거는 이제 에러가 나겠죠 이것도 에러 안 나네 오케이 일단 뭐 D로 쳐도 되고 아무것도 안 치면 더블로 받아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이거를 하나만 이렇게 가져가 왔죠 이거를 여러 개를 가져를 와야 되는데 자, 그러면 뭐 루프를 돌리면 되겠죠 자, 루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for 해가지고 더블 루프를 하나를 만들어 주죠 아, 그러면 이게 안쪽에 들어가 있어도 되겠다 자, 일단 해보죠. 예. 그래서, int j는 0, 그리고, 어떻게? v로 가주면 되고, 그죠? 커피해가지고, Ctrl-C, Ctrl-V. 얘는 뭐야? i로 들어가면 되겠죠? i 들어가지고, 엉망이네. 예, 또 이제 저녁이 돼서 제가 뇌가 이제 또좀 멍멍해졌습니다. Prof. J. 자. 여기는 u가 되겠죠? 예. 그리고 propose i. 자, 해서 열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다음에 바깥에 리스트 하나 담아줘야겠죠? 우리 다 만든 거 담아야 되니까. service에서 service new list 해가지고 service 하나 만들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두 개, 아, 여기 봤죠? 그냥 서비스에서 바로. s로 해주고, self에서 add를 해주는데, sf를 add 해주고. 자, 그 다음, 일단 에러 없는지 확인해보죠. 자, 에러 없습니다. 에러 없고, 지금 널이 떴는데, a는 s와 fs를 해주면, 자. 이렇게 나오죠. 얘가 지금 여러 번 나온 거예요. 예, u랑 x 곱해보세요. 그 곱한 숫자만큼 나온 거예요. 아, 그 다음에 그 여기서 하나하나씩 해요. 더블 u 발이라고 해주고 더블 v 발이라고 해주고 이제 각각 얘네들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v 발이라고 넣어주고 이제 얘네만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아, 여기 이게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얘가 U 발이 나오고 V 발이 나오면 되겠죠. 이거 헷갈리니까 맞춰주죠. 요렇게 자, 그러면 이제 플레이 시키게 되면 여전히 에러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요 값만 이제 인터프리테이션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 값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아, 사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밖에서 그 인터벌을 구해봐야 되죠. 더블 해가지고 x 인터로 할게요. 더 복잡해지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 미니멈 값이랑 맥시멈 값이 0에다가 1이잖아요. 그럼 빼면 그냥 1이니까 1로 그냥 하고 그 다음에 몇으로 나누냐면 u의 그 u만큼 나누면 되죠. 4.0 익스플리시트하게 하죠. v 얘는 v로 나눠주고 자 여기서 일단 이게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얘는 지금 요거를 지워주고 자 x 인터벌
x 인터벌에서 그다음에 이제 항상 이건 x 인터벌에 곱하기 그이 뭐야 u니까 i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x 인터벌 곱하기 i에 우리는 여기다 하나 더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기 x 인터벌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거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작 누르게 되면 에러가 없고 이런 식으로 쭉 올라왔죠. x축으로. 그러니까 그 u축으로. 여기가 지금 u 방향인 것 같아요. 이 커브에서는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도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지금 전체 길이가 이렇게 길이가 돼 있어. 이 길이에서 n 넘버만큼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면 5개로 나눴어. 그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요 길이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i번이던 j번이던 뛸때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첫 번째 도메인이 항상 여기로 들어가야 돼. 첫 번째 도메인이. 그쵸? 이걸 한게 이제 요거예요, 요거. 항상 첫 번째 도메인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J로. 근데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 0이고 여기가 1이니까 특정 이 값에서 이 값을 시작해가지고 요 값까지 가려면 여기에다가 더하기 뭘 하면 되죠? 이 인터벌은 더하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요거죠. 요거.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J. J가 아니구나. 아씨. 여러분 제가 머리가 잘안 도는 이제 새벽이어서 뭐 그러려니 봐주세요. 자, 좋습니다. UV. 오케이, 오케이. 자, 하게 되면, 아, 이렇게 나왔죠. 아, 그쵸. 얘를 J로 바꿔줘야겠죠. 얘도 J로 바꿔주고 하면, 이렇게 이제 크로스 레퍼런싱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원하는 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도 볼까요? 리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item을 넣고, 뭐, 20개 정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0번째, 그쵸?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쪼갠 거예요, 이렇게. 자, 이해되시죠? 자, 지금 이 오퍼레이션은 지금 이 오퍼레이션 했던 거랑 같은 거죠. 예. 요거랑 같은 거죠. 요렇게. 예. 좀 UV가 좀 방향이 뒤집혔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일관성만 있으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자, 이거는 이제 UV를 추출하는 과정을 했고, 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각각의 이제 포인트를 이제 추출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거, 요번에 이제 요 루프를 보면 되겠죠? 우리 리스트 담아온 거 요거 요거. 해서, for each도 있지만, 그냥, 혹시나 모르니까, 그냥 컨벤셔널한 루프를 쓰죠. 이거. i는, 이거. 오케이. i는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self(s)에서 count일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플러스 i 해준 다음에 이 self(s)에서 i를 한번 출력을 해줘 보죠. to string으로 해서 앞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 print capital P 써가지고 출력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아, 뭐, 타이포 에러겠죠, 뭐. 자, 타이포. 오케이 누르게 되면 이렇게 쭉 출력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냐면 요거 만들어야 돼요, 요거. 디컴포즈 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얘를 커멘트 아웃 해주고 디컴포즈를 시켜보죠. 아, self. 아, 일단은 sulpice라고 해서 일단은 아예 방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야. 더블 s로 들어가고. 그러면 좀더 우리가 익스플리시트하게 우리가 그 아이디, 그 인텔리센스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sulpice에서 i 해주고 ss 따치게 되면 나오겠죠. 뭐 decompose라고 있나요? compose 없네. 그러면 duplicate는 duplicate는 아니고 쭉 보시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우리 커브에서 했던 거랑 동일하게 포인트 앳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포인트 앳.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0,0을 넣을게요. 그러니까 0,0은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u고 v겠죠. 파라미터가. 그죠? u, v겠죠.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죠. 커브에서는 t 값 하나만 들어갔죠. 그럼 이제 포인트가, 아,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나오는지 보자. 자, 포인트 3D가 리턴이 되죠. 그죠? 이렇게 해놓고, 그럼 한번 만들어 봐요, 또. list 해서, point 3D 해서, pts라고 하고, new list, point 3D 해가지고, 일단은 담아보죠. 어떻게 되는지. 3D 에서 p 해주는데, temp라고 붙여주고, 또 name이 부딪힐 수 있으니까, add 한 다음에, 아, ptemp라고 하고, 이번에는 a에다가 pts를 넣어주고, 얘를, 아, 얘는 그냥 b로 해주죠. 비교 해주고 그냥 OK 눌러주면 에러가 뜨겠죠. 자, B를 만들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여기 지금 다 붙어있네요. 오케이. 자, 줄여주고 줄여주고. 좋습니다. 자, 잠시만요. 이 포인트에선 여기다 그럼 1 한번 넣어줘볼까요? 1, 1. 자, 이게 UV가 이게 지금 자기네 마음대로 막 어디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자,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SS 누른 다음에. 아, 봅시다. 스플릿은 우리 아까 했던 거고. 아, 트림을 했구나. 스플릿은 안 했구나. 오케이. 지금 여기 사실 보시면 normal at도 있고요. 얘도 지금 UV 넣어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 여기 보시면은 뭐야 frame이 있는데 아까 봤는데 frame at도 사실 normal 넣어달라고 하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약간 제가 지금 grasshopper를 최대한 따라하려고 해서 지금 생기는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실 여러분 이거를 지금 바로 여기서 하면 돼요. 한 번에 높여오면 끝낼 수가 있어요. 굳이 이걸 안 하고도.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굳이 우리 풀을 우리는 그렇게 좀 약간 그라소포처럼 좀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얘도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 가져와 보죠. 제가 생각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 값을 이걸로 한번 줘보죠. 자, 이걸로 줘보고. 그리고 B값을 이렇게 줘보고. 아, 얘는 커멘트아웃 해주고 커멘트아웃 해주고. 자, 그러면은 지금 SS가 없다 나오는데, SS는 뭐냐, 여기서는 그냥 X가 되겠죠. X, Surface X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포인트가 나오죠.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좀 correct way이긴 해요. 이게 맞긴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좀 마음속으로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챌린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아, 문제를 이렇게도 풀어낼 수 있겠구나를 보여드릴까, 아니면 아, 이거 최대한 좀 이렇게 간단하게 어렵지 않게 복잡하지 않게 할까 지금 막 고민이 머릿속에 지금 바글바글 되는데, 일단은 그럼 여기서 일단 커멘트아웃을 해주고 이 부분 한번 좀 더 가보죠. 자, 제가 이걸 하면서 또 머릿속에 생각난 게 있는데, 이거 일단 코피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이제 SS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지워주고 이렇게 지워주고. 그죠?
에러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J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 저는 00이라고 줘 볼게요. 00. 자. 줌 해주고 그러면은 여기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자 SS 여기 도메인을 알아내는 게 여기 있네요. 도메인이 아 오케이 얘를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죠. 프린트 해가지고 투 스트링을 해가 따로 뭐 있나? 자, 아, 투 스트링 해가지고 한번 보죠. 어떻게 나오나? 요렇게롬. 지금 얘는 메소드 지금 메소드라고 나오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에러가 뜨겠죠? 얘를 아, 일단 인풋 파라미터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이게 또 없어지는데 잠깐 이것도 확인해 보죠. 컨트롤 C 자 힘냅시다. 컨트롤 C 해가지고 들어가서 도메인 들어가게 되면 여기 인터벌이 나오죠. 인터벌이 나오고 아 디렉션을 달라고 하니까 스트링으로 달라고 하네요. 그럼 아마 U 아니면 2, 0 아니면 1일 거예요. 자 한번 줘 보죠. 자, 여기서 0을 주면 이제 U 방향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에러가 나고. 그 다음에, 지금 얘는 이제 2인 스트링을 해줘야 될것 같아. 2 스트링, 오케이. 2 스트링 있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각각의 서피스들을 돌면서 값을 출력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0.0, 0부터 0.02까지가 아, 민맥스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번 보죠. 쭉 내려보죠. 그러면은, 아, 여기서 제가 B를 해볼까요? 1번. 그래서 얘를 2개가 나오니까, 여기서, 잠깐만요. SS에서 도메인 해주고, 가로 열고 0 하면, 아까 이게 아웃풋이 뭐였죠? 인터벌 나오죠. 인터벌. 그럼 여기서 인터벌로 받고, 인터벌로 받고 유 인터라고 해주고 그다음에 유 인터에는 어떤 파라미터인지 확인해 보죠. 자 엔터 다 치게 되면 여기 민맥스 값이 있네요. 민맥스 민. 자민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그라스호퍼 실력이 막 엄청 늘것 같아요. C샵이랑 어쨌든 이렇게 봅시다. 여기서 at에서 여기 잡고 min 잡아주죠. 그리고 v인터라고 넣고 이것도 min 잡아주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볼까요? 플레이 시키게 되면 제가 예측하는 거는 그렇죠. 각각의 서피스를 돌 때마다 미니멈 값에 프로젝션 돼서 포인트가 나오는 걸 예측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거의 다 쉬워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그, 자, 봅시다. 포토샵. 자, 지금 뭐한 거냐면, 여기 이렇게 서피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나눴다고 치자고요. 각각의 서피스 안에서, 이게 지금 U 방향이고, 얘가 V 방향이잖아요. 그럼 여긴 0,0일 거라고요. 그러면은 U가 min이고, V도 min일 거라고요. 그럼 여긴 어떻게 잡죠? U는 min, 얘는 maximum. 여기는 maximum, maximum. 그죠? 얘는 maximum, minimum. U, V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해서 우린 포인트를 하나, 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두 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요건 됐고, 컨트롤 V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민민 맞고, 얘가 맥스가 들어가는 게 맞죠. 얘도 맥스 들어가주고, 얘도 맥스 들어가주고, 얘다음 요번에는 얘가 맥스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제 포인트 4개가 나오겠죠. 자, 이게 과연 좋은 방식인지는 아, 뭐 해보죠. 뭐 여러 가지 뭐 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죠. 뭐. 자, 이렇게
좋지 않은 방식인데, 아, 뭐, 안 되는 법은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죠. 지워주고, 지워주고, 지워주고. 이게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포인트 하나 뽑아낸 다음에 여기다 저장시키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담아. 그 다음에 이 variable 다시 쓰는 거야. 여러분들 알고리즘 할때그 공간 복잡도 메모리를 최소한으로 써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 이제 하나만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 그러니까 메모리를 만들어 놓고 이걸 지금 4번에 썼으니까 복잡도가 4분의 1로 줄겠죠?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냥 플레이 시키게 되면 이제 에러가 나네요. 100번째가 컴플레인이 많이 뜨는데 가봅시다. 아, 그쵸. A. 자, 이렇게 되면은 포인터가 이렇게 나온 거죠. 한번 봅시다. 자, 0번, B로 가져와야죠. 0번째, 아이고, 0, 얘를 늘리죠. 얘를 어떻게 늘릴 거냐면 쭉 늘려요. 쭉. 자, 이렇게 볼까요? 아, 스피어를 하나 달죠. 요렇게 걸음 달고, 이렇게 하면은 0, 1, 2. 아, 이거 지금 여기가 U방향이고 여기가 V방향이에요. 제가 그림에서는 여기가 U였는데 이게 뒤집힌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게 나오는 게 맞아요. 자, 0, 1, 2, 아이고, 2, 0, 1, 2, 3, 그 다음에 4도 똑같겠죠? 5, 6, 7, 8, 9,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번째가 똑같은 포지션에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위에 우리가 했던 작업이랑 얘랑 똑같이 나온 거예요, 지금. 얘랑, 아, 얘구나. 플라튼 시킨 애들. 플라튼 시킨 애랑 지금 똑같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뭐, 지금까지 좋아요. 우린 이 방법도 있는데, 우린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 약간 좀 컴플렉스한 방법을 해가지고,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배운 거는, 요, 지워주고, 도메인이라는 게, 0은 U방향이고, V는 이제 1방향이다 해가지고, 민맥스로 갖고 와서, 이게 포인트를 가져왔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제 각각의 그 뭐야, 저걸 가져와야 돼요. 그 노말 벡터, 노말 벡터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노말 벡터 어떻게 갖고 올 건지. 원래는 이제 한 루프 하나에 끝내도 되는데, 제가 좀 이렇게 익스플리시트하게 명백하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나눠서 하고 있으니까 보세요. 자, 이번에는 일단은, 자, 제가 일단 먼저 실험을 좀 해볼게요. 여기 X 서피스 있죠? 얘를 가져와서 혹시 포인트로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해보죠. 크로지스틱 커브 일단 프레임, 아, 노말, 노말렛이라고 있죠? 자, 그럼 UV가 있는데 지금 얘는 UV를 줘야지만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포인트가 있잖아. 이 포인트 갖고 UV를 뽑아낼 수 있는 펑션이 있는지 찾아보면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사실 포인트에 대해서 포인트 넣으면 끝인 거죠. 왜냐면 우리 이제 포인트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아 포인트 add 있고 오케이. 야, 요거네요, 요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 일단 이것도 루프를 돌려보죠. 어떻게 돌릴 거냐면 이렇게 돌릴 거예요. 인트에서 i 0한 다음에 얘는 그 우리가 담은 pts 자체에다가 루프를 돌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루프를 놓을 때 하나, 둘, 셋, 넷, 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돌 거예요. 그럼 각각의 루프에서 우리는 이 포인트를 가지고 뭘할 거냐면은 이 포인트 surface에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surface 뭐였어? x죠. x.에다가 closest 포인트를 주는 거죠. 테스트 포인트는 pts에 i 값만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얘가 존재한다면 맨 앞에 boolean이라고 적혀 있죠? boolean이라는 건 return value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성공한다면 out에 u랑 v가 나오게 돼 있다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더블에서 uu라고 하나 만들어주고, 일단은 메모리만 언사인 해줄게요. 메모리만 vv 해주고, 여기서 유유들 아 아웃 키워드 써주고, 아 아웃 키워드 써주고 vv 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까 불리언 밸류였으니까 true가 떠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이게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럼 여기서 제가 일단은
프린트를 한번 해보죠. 뭐냐면 유효값만 이렇게 해보죠. 스트링 해가지고 보면은 봅시다 어떻게 나오는지. 자 107번에 아 그쵸 이게 하나 더 있어야죠. 이게 2면 네. 자 나왔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야. 그죠 6값이 나온 거죠. 6, 각각의 포인트에 이게 뭐 한 거냐면 이게 루프를 돌면서 이 포인트를 가지고 이 서피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내가 너 포인트 줄 테니까 U 값 어디 위치해 있는지, V 값 어디 위치해 있는지 줘. 내 포인트 줄게. 이거거든요. 이게 펑션 자체가. 그래서 받아왔고, 그러면 이제 이게 성공적으로 끝났으면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은 normal at에다가 UU랑 VV를 지어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 벡터 한번 끄집어내 봅시다. 그래서 리스 벡터일 거예요. 자. 에이씨. 벡터 맞죠? 빠르게 지나가는데 벡터 봤어요, 저는. UUVV 해가지고, 그러면은, 아, list. 무슨 list냐? 벡터. 일단 벡터로 받아보죠. 벡터 3D. vex로 주고, vs로 주고, new, 아, new list. vector 3D라고 주고, 아, 일단 벡터로 받아오고, 벡터로 받아오고 이 벡터는 여기다가 잡아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C는 BS라고 해주면 되죠. OK 눌러주면 C 없다고 컴플레인하고 자 C 나왔죠? 지금 C 나왔는데 벡터 이렇게 나왔는데 디스플레이 가서 벡터 디스플레이 해주게 되면은 일단은 여기 위치에서 지금 오더링은 다 맞아요 얘네들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게 앰플리튜드인가 벡터에 있을 거예요 사실 앰플리튜드 쓰지 말고 여기서 그냥 해보죠 스케일이라는 파라미터를 한번 줘보죠 여기다가 앞에다가 스케일 자 얘는 뭐야 더블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벡터 나온 거에다가 한 줄 한 줄 편하게 할게요. 곱하기 스케일 해줘라. 그쵸? 그 다음에 OK 눌러주고 3.000 해주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그래 스케일 되나? 오케이 됐죠. 예. 자 좋습니다. 스케일도 되고 자 이제 노멀 벡터에서 스케일 되는 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를 했어요. 아, 서피스에서 데이터를 뽑아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벡터만큼 우리는 포인트를 하나 이제 만들면 되는데 자,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지금 포인트 하나 만들었죠. 제가 여기다 또 하나 만들게요. 여기다가 above라고 할게요. above. 그냥 이거는 기본 호스트 포인트고 그냥 above예요. 링크 똑같을 거예요. 그 오더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은 벡터를 사실 담을 필요는 없고 그냥 디버깅 퍼포스로 담았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 하나 만들면 되겠죠. 포인트 3D 해가지고 PT Result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New에서 포인트 3D를 하나 만드는데 뭘로 만들 거냐면은 정확하게 해서 얘를 복사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복사하는 거죠. 예, 네. 이게 콘스트럭터가 있을 거예요. 포인트를 넣어줘도 되고 좀 더 정확하게 하셨다면 X 넣어주고 Y 넣어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Y 넣어주고 Z 넣어줘도 되죠. 일단 에러가 나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안 깨졌죠? 에러가 안 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곱하기 벡터를 해줘요. 아, 더하기를 해줘요. 더하기. 더하기 곱하기 난리 나죠. 이렇게 더해주는 거죠, 이 벡터를. 그리고 얘를 어디다 더하냐면은, 그, 위에, 여기 있던 거, 우리 만들었던 거죠, 여기. PTS OBOV. 여기다가 add 해가지고, 아, PT Result라고 해주고, 얘를 D로 만들어주고, 아, PTS OBOV라고 해줘보죠. D. 오. 에러 없이 잘 되네요, 에러 없이. 불안한데 에러가 좀 나와야 되는데
자, 좋습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 이제 라인만 연결하면 끝이죠. 한번 볼까요? 대충 여기서. 아, A, B. 자, 만들어졌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우리 라인도 다그 C#에서 코딩으로 다 만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한게 뭐냐면 여기 밑에 있는 포인트와 그 위에 벡터만큼 앞에 나와 있는 이 포인트 두 개의 포인트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두 개의 포인트를 만들었고 이제 얘네 커넥트만 시켜주면 돼요. 커넥트만. 그러면 커넥트를 시킬 때이 리스트가 같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루프를 또 한번 돌아야겠죠? 자, 여기서 이제 밑에다 줄까요? 루프를 하나 더 뒀는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뭐라고 줄까? 좋습니다. 뭐 일단 포인트 3D 해가지고 PA라고 줄게요. PA. 그 다음에 PTS는 PTS의 카운트는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게 인덱스 오더가 똑같기 때문에 A 뭐라고 줄까? 네이밍이 좋은 네이밍이 딱히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하죠. PJ 0으로 하고 1로 하고. 예. 그래서 얘를 오버부를 가져오게 되면 지금 이게 똑같이 얘네들이 갖고 오는 거죠. 왜냐면 오더링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만약에 라인 해가지고 리스트 해가지고 라인 하나 만들어주죠. ns new list line 해준 다음에 담아주는 거죠. ns 한 다음에 바로 담을게요. 자, new 해서 line 으쌰 이렇게 만들어주고 얘는 pa의 0 얘는 그 얘겠죠. 그 다음에 pa의 원 얘는 얘겠죠? 예, 이렇게 해주고 이는 LNS 해주게 되면 자 오케이 나왔죠. 이게 지금 이제 루프를 다 돌기 때문에 전체가 다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지금 우리는 이제 좀 재밌는 패턴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재밌겠죠?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네 개를 다 갖고 오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원, 투, 쓰리, 포. 갖고 오는 거죠. 그런데 얘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i, 그,는 4만큼 띄워주는 거죠. 4만큼.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제 얘가 리스트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한 세트인 거니까, 4만큼이니까, 껑충껑충껑충 띄워가겠죠. 이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 1, 플러스 1 해주고, 플러스 2, 플러스 2 해주고,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그다음에 플러스 3, 플러스 3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뭐 어떻게 하면 좋죠? B, B, C, C, D, D. 자, 일단 에러 나는지 확인해 보자. 에러 없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똑같이 해주면 되죠. B, B1. 여기는 C, 우프, C, D, D, C. 보죠, 어떻게 나오는지. 플레이 시켜주면은. 자, 이게 지금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나오는데, 뭐, 다 지금 잘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그 위에 거 연결해줘야겠죠? 자, 위에 거를 어떻게 연결할까? 일단 4개 만들어주고, 더미가 아니라 일단 만들어줘야죠. 여기서 이제 얘는 그 보죠. 얘랑 얘랑 연결이 되니까 A, B, C, D로만 바꾸면 되겠네요. 얘를 다 1로 바꿔주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꿔주고, A는 뭘로 연결되냐면 B, 그죠? B는 뭘로 연결되냐? C. C는 뭘로 연결되냐? D. D는 뭘로 연결되냐? 다시 처음에 A. 그 다음에 플레이 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예.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인덱스, 지금, 리스트 인덱싱 하는 거예요, 지금. 단순하게.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크로스를 만들어줄 때, 제가 크로스를 다 만들어줘 볼게요. 이것도 이제 한 4개 만들어줘 보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만드냐면은 생각을 해봐요. 여기가 자 일단 여기 밑에 거를 보면은 자 이거 자 일단은 잠시만요. 스케일을 좀 키워주고 이렇게 키워주고 자 스크린 캡처 하나 받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가 사실은 그 어떻게 돼 있어? 자, PA죠? H로. 그죠? P, B, G로. 아, 뭐야, 이거 G로 아닌 것 같은데. 아, PB, G로 맞구나. PB, G로. 그 다음에 이거는 P, C, G로죠? 이거는 P, D, G로고. 얘는 뭐야? P, A, 1. 여기는 P, A, 2. 그죠? 여기는 P, A, 3. P, A, 4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여기랑 여기 연결하고 싶고, 여기랑 여기 연결하시면 PAO랑 PDO. 아니지, PA, PA4를 갖다 주면 되죠. 아, 이거 잘못했네. 이게 다 원이네, 원. 죄송합니다. 다 원이야, 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모르겠으면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동일하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죠. PA1, PA0부터 PA0가 들어가야 되고, 얘는 PD가 들어가야 되죠. D1. 자, 플레이 시켜봅시다. 자, 생겼죠, 이렇게. 네. 그러면은 요번에는 뭐란 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여기 지금 P 여기도 PA 0부터 봅시다. PA1 해주면은 PB1이죠. PB1 PB1 자 이렇게 생겼죠. 자그 다음에 계속 가보죠. 이게 지금 오더링이 달라요. 이 오더링이나 이 오더링이 달라서 저도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하여튼 뭐,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위에 걸로 한번 해보죠. 요런 식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크로스를 하게 하면 좋으냐면은, 얘는 이제 다 항상 그 1이 갖다 붙겠죠? 그러면은, PAB. 이건 C로 들어가고, 얘는 B로 들어가고, 얘는 D로 들어가면 되겠죠. 뒤에 1, 1 붙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거 지금, 일단 시간이 너무 오버되는데, 대충 여러분들 개념이 이해되시죠? 우리는 각각의 밑에 있는 것들, 위에 있는 것들을 다 이게 포인트, A, B, C, D 그룹으로 해가지고, 어버브냐, 아니면 호스트에 붙여있냐 해가지고 이렇게 놔둔 거고, 이걸 단순히 그냥 커넥트 시킨 게 다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요 정도로 일단은 그냥 뭐 마무리를 치면 될것 같아요. 예, 시간이 또 이제 한 시간이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예, 서둘러 끝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옵셋을 이렇게 줄여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혹시 마이너스 옵셋 해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옵셋이 되는 거죠. 너무 크니까 이렇게 줄여주고 마이너스 3 이렇게 오케이 눌러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랑 플러스 그래서 이런 것도 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랭스 같은 것도 한번 재봐요. 그래서 지금 이가 라인이죠. 들어오게 되면은 나오죠. 네, 그리고 썸이 있을 거예요. 썸. 이거 매스에 가보면은 썸이 없어. 이것도 루프로 돌아서 하는 방식인데 이럴 땐 저는 파이썬 쓰거든요. 귀찮아가지고 파이썬을 갖다 놓고
이렇게 넣은 다음에 여러분 파이썬은 쉬워요. 오른쪽 버튼에서 리스트로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A 있죠? 소문자 A, 로우케이스 A 써준 다음에 sum이라고 해주고 그 X를 그냥 넣어주세요. X. 세마이콜은 필요도 없어요. 오케이 하면은 에러가 뜨네요. 소문자. 오케이. 그럼 얘는 116이 되는 거야. 길이가. 이 전체 라인의 길이가. 보죠. 이 데이터가 이게 변할 때마다 이렇게 갔다가 올라가겠죠. 당연히 이게 0일 때가 가장 적겠죠. 0일 때가 가장 적을 것 같고. 한번 보죠. 레코드를 한번 해볼까요? 레코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자주 그리는 뭐 있어? 비주얼라이제이션 시켜야지 데이터들을 이해가 쉽게 할수 있으니까. 여기에 퀵 그래프를 그려주고 보죠. 그러니까 어떤 걸로 코스트 펑션을 할 거냐 그렇게 보면 되는데, 마이너스 3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이렇게 지워주고 마이너스 3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보면은 하강하겠죠. 당연히 0까지. 그죠? 0까지 하강한 다음에 다시 이게 올라오겠죠. 뭐 이거는 뭐 너무 인투이티브하죠. 뭐 그래프 그려볼 필요도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특정 커브웨처에 맞춰가지고 뭐 오프닝이 바뀐다던가, 아니면 커브웨처 값에 맞춰서 옵셋되는 것들을 스케일 해준다던가 하면은 이게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커브웨처 값에 맞춰가지고 오프닝을 넣고 이 오프닝 자체가 태양이 어떻게 들어와서 이 뒷바닥에서 섀도우 어나리시스를 해가지고 어떤, 예를 들면 뭐 AM 몇 시부터 뭐 PM 몇 시까지 섀도우가 어떻게 들어오는 게 가장 옵티멀하다는 게 나왔으면은, 그런 알고리즘이나 파라메트를 구축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스터디를 하게 되면 이제 맞춰지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간단한, 굉장히 간단하죠. 일단은 그 그라스호퍼로 이 패널을 만들어 봤고, 동일하게 우리도 여기서 이제 C# 스크립팅을 활용해 가지고 또 이렇게 패널도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기존에 막 포인트로 만들고 막 이러면 좀 힘들 수도 있고, 막 벡터 머릿속에 상상하시고 이러면 힘들 수 있는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서피스를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데이터를 추출해낼 거냐, 벡터 어떻게 가져올 거냐, UV 어떻게 가져올 거냐, 여기 맞춰가지고 패널 같은 건또 어떻게 자를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서피스에 대한 이야기들. 사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대충 경험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데, 이 정도 하면요 거의 서피스 부분 사실 커브웨처랑 프레임만 빼면 거의 다 다룬 거거든요. 반복하세요. 반복하면은 이제 좀 확실히 웬만한 커브 쪽 어나리시스는 다, 아 죄송해요, 서피스 어나리시스 쪽은 다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보시고 다음 이번 비디오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